보기 전에 저는 신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 쇼 아닙니다. 내가 왜 대롱 떨어야 되는데 아니거든. 이야 폭탄 떨어진다. 많이 울어요.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많이 하고요. 아이고 고집도 세고. 그러니까 사람 조심하세요. 끝. 2020년도 경자년. 네. 하반기 쥐띠분들. 쥐띠분들. 네, 운세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래야지요. 그거는 내가 봐줄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려워요. 맨날 울기는 우는데 괜찮아요. 계산만 때리지 않으면 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하세요. 사람도 조심해야 되지만 여기저기서 스카웃. 스카웃이 뭐하겠어요. 이거 하자 저거 하자잖아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끝! 그러니까 우리 애기 씨 하시는 말씀은 여기저기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말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거는 쥐띠라고 해서 모든 쥐띠가 해당은 되지 않아요. 아우러 봤을 때 그게 맞는 거지 절대로 이것도 나도 쥐띠니까 이게 맞겠지 저게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안 됩니다. 진짜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봤을 때 쥐띠분들이 말이 많다. 그리고 쥐띠들은 머리가 좋아요. 대부분의 뭐 원숭이가 머리가 좋다 하는데 절대 아니고요. 쥐띠분들의 특성이 잔머리가 좋아. 그리고 사람의 계산을 잘 때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손에서 뭐 나오지 얼마 나오지까지 계산 때리고 사람을 다가가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안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이번 연도에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 살금살금살금 다가가서 저 사람 모르겠지 저 사람 모르겠지 내가 이렇게 해도 모르겠지 그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내게 넘어가는 거야. 남들은 모르겠지 몸을 숨기고 가서 근데 자기가 등치 큰 걸 모르는 거지. 한마디로 아시겠어요? 다 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당하고 구설이 있을 수 있으니 사람하고의 문제 조심하셔야 합니다. 스카웃 조심하라고 하죠. 네, 스카웃. 그거 스카웃이란 말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와서 나한테 도움을 줄 뿐이 있는 거는 귀인이 온다는 뜻이고요. 그렇지만 이번 연도의 쥐띠는 귀인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있어도 계산 때리지 말라. 이거는 꼭 얘기하고 싶어요. 그분이 도와주러 왔는데 저 사람이 계산 때리고 있으면 나 같아도 기분 나빠.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야지. 그 사람한테도 복이 들어오는 거지.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스카웃 제이 들어온 거 퍼센티지로 말씀드리자면 한 40%에서 50% 그 정도까지 승산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좀 하반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GT분들이 좀 좋진 않네요. 다 솔직히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꼭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안 좋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좀 무당말 좀 들어요. 안 좋다 그러면 안 좋다 하는데 아 나는 아니야. 왜 혼자 판단해. 그러면 안 되지요. 기껏 알려줬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언제쯤? 내년 1월이요. 내년 1월, 음력이에요. 무속인이 말하는 건 무조건 음력입니다. 네. 내년 1월입니다. 네. 내년 1월부터 차차차차 갑자기 뭐 확 풀린다? 이럴 수 없어요. 네. 내년 1월부터 괜찮아져요. 그 잔머리 꿰로 좀 괜찮아질까요? 아니야. 그거는 좀 버리세요. 좋은 거 아니니까. 근데 그 잔머리를 조금 이용을 잘한다 하면 네. 잔머리를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여기저기 능통하다는 말이잖아요. 그걸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어. 너무 계산 때리고 나 손해 안 보려고 하지 말고 손해도 봐야지 나가는 돈이 있어야 흘러서 다시 나한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잔머리를요 긍정적으로 이용을 하면은 네. 지금 올해 어렵지만 네. 그래도 조금 좋을 수도 있지 않나요? 아 올해는 안 돼요. 올해는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조금 힘들어요. 근데 모든 쥐띠분들 그렇다고 너무 뭐 되게 속상해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사주마다 다 달라요. 정말 달라요. 아우러 봤을 때 퍼센티지가 60에서 70%는 이 정도 되니까 말을 해드리는 거지 그 30-40%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쥐띠분들한테 좀 힘내라고
사람만 조심하세요. 사람만 조심하시고 계산 때리지 말고 사람 조심하라는 말은 뭐겠어요? 내가 앞질러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보다. 그러니까 앞을 가서 그 사람을 볼 때도 계산 때리지 말고 스카우트제이 혹시라도 들어오면 조금 지나서 여유롭게 가세요. 내가 당장 이거 아니면 기회가 안 올 것 같죠? 내년 1월이면 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